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GLC 250D 포메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6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레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23으로 6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5.71로 70%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7,93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위쪽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ECM 룸밀러 있고요.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세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도어 쪽에는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의외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GLC 250D 포메틱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